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백옥생에 달려왔습니다. 부회장님이 어저께 저녁에 또 뵀는데 아주 피곤해셔서 지금 잠을 주무시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붙들었습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어제 대구에 저희들 K뷰티 플랫폼 키키의 가족들과 저희들 백옥생 대구나 부산 인근에 있는 가족들의 그 소통하는 장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이 특히 이제 키키 플랫폼에 지금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감동을 받았죠. 왜냐하면 K뷰티의 그 백옥생이라는 브랜드가 정말 이 키키 플랫폼과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창출과 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어제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도 감동받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 백옥생 가족들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키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제 전부 이제 그 자기 욕심에 의해서 차렸던 분들이 다 외국으로 다 팔았잖아요, 전부. 정신세계가 완전히 갔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 가지고 있던 걸 조그만 석탄 대실로 요만한 걸로 또 팔고 다시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키키가 이제 모든 걸다 잠식시키겠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왔어요. 빨리 키키를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업의 방향과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 우리가 전쟁을 치른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성장했고 정말 그것이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모델이 됐고 그 성장한 그 시스템 자체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으로 시스템으로 지금 수출하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의 나라가 급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정신 세계거든요. 잘 살아보자. 우리가 한번 땀을 흘려보자. 이렇게 전 국민들이 동참하니까 역사가 만들어진 거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플랫폼을 개발하기나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기술을 개발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야, 내 100억 줄게. 그거 팔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 지금까지 고생했고, 맞죠? 내가 그래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나면, 그거 팔았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수조, 수백조를 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았는데 그것을 키워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가 버리니 우리나라의 어떤 쉽게 말하면 기술이나 또 특허권이나 정말 이 시장 자체를 너무 쉽게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IMF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IMF 시절에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섬유, 부산의 신발 기술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왜? 한국에서 과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오락해서 가보니, 한 달에 500만 원 주고, 주택도 주고, 하니까 한국에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버는 것보다 중국 가서 그런 대우 받는 게 좋겠다 싶어 중국으로 갔죠? 그러니까 어때요? 섬유고, 신발이고, 전부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10년 뒤에 중국에서, 야! 너희들 날아가. 어미깝깝한 거. 기술 주고, 맞죠? 설비 다 주고. 몸뚱아리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또 일자리가 없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짜 이념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 3대 그 회장님 계실 때 그때 당시는 다들 괜찮았어요,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이념이 심어지기도 전에 너무 발전되니까 그냥 먹고 놀고 즐기자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성장하는 것까진 좋은데 급성장하더라도
우리 것은 지키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것을 내주고 성장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단순한 세일즈의 마인드. 그러니까 지금 또 그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플랫폼,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K-뷰티 플랫폼 키키를 제가 왜 정말 K-뷰티를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배달의 민족을 한번 보세요. 네. 정말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나 요리하시는 분들의 땀방울이잖아요.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높게 이렇게 책정이 계속되는 건 뭐냐면 외국 자본에 팔아버리니까 외국 자본은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버는 것보다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버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맹점은 플랫폼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안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광고 안 내면 주문도 안 오니까. 왜? 예전에는 내가 배달은 주고 배달은을 가지고 배달했을 때는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플랫폼 광고비 안 내고 수수료 안 주면 아예 오다가 없어요. 왜? 배달할 수도 없는데. 이런 쉽게 말하면 편리한 플랫폼을 팔아버리고 기술을 팔아버리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는 우리가 고스란히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저는 이래 봅니다. 기업을 아는 분들이 개인과 정말 본인의 어떤 부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야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근데 그게 본인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부가가치인 돈이라는 거는 돌아야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 때문에 돈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쥐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쥐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발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이 없다는 것은 곧 뭐다? 날아다닌다니까요. 발 있는 우리 인간이 날아다니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근데 제가 이 부회장님을 뵈면서 매번 놀라는 것은 반드시 대기업이 돼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는 부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이념과 마인드가 정말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제가 어저께인가 언제 또 만나는 저 요번에 집에 갔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그때 1400명 이렇게 있던 초등학교가 그 지역에 초등학생이 하나도 없대요. 한 명도 없고 태어나는 아기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3년에 하나 태어나는 집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날라 그럴까요?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우리가 금방 우리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을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100조 이상을 예산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그런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냐?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은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즉,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왜 떨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돈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 언제 이 돈이 사라질지 몰라. 예전에는 10억만 있어도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10억은요 아파트도 못 사요. 물가가 올랐고. 맞죠? 내가 환경이 불안한데 누가 출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래 보는 거죠.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적든 크든 간에 끊임없이 내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술, 원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려서 전 세계의 돈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전 세계로 뻗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재원들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과 수많은
우리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버리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내 노력으로서 그쵸? 돈을 벌 수 있고 내 노력으로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분들이 행복해지면 여성분들이 행복해야 저는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네. 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시총이 약 400조입니다. 400조. 그 400조를 하는 삼성전자가 수출 1위, 일자리 창출 1위입니다. 임금도 1위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 반도체를 잘 파는 것도 1위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반도체가 우리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로열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왜 큰 소리 치면서 야 삼성 너희들 투자해 가겠습니까? 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가 원수를 먼저 만나지 않고 평택에 가서 맞죠? 반도체 시설을 먼저 봤습니다. 왜? 자기 반도체가 성장해가 미국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시다바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시다바리 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이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윤석열 그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다닐 때 그 국가 원수들이 전부 다 시다바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삼성이요 스마트폰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한번 보세요. 세계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 하고 있죠. 각 나라별도 1등 하는 나라도 많죠. 그건 누굴 돈을 벌여주는가 하면 애플 사러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삼성이 약 400조를 시총을 가지고 있죠. 애플사가 시총이 얼마인 줄 압니까? 3,000조가 넘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3,000조를 가지고 있으니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3,000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업 형태를 만들어 놓고 너무 출산율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코리아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K-POP, K-드라마, K-영화부터 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수많은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이 제일 처음에 화장품을 전부 다 석유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석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화장품 회사의 모체는 전부 다 화학이 붙어 있고 지금도 화학연구소에서 허가를 줘야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태평양 화학이었잖아요. LG생활건강이 럭키화학입니다. 여러분. 화학에서 출발했잖아요. 맞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올가닉을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메딩코리아 백옥생입니다. 아, 진짜 진짜. 그 백옥생이 올가닉을 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를 시켰어요. 메딩코리아로. 창업주 회장님은 당신의 이름을 올리지 말고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백옥생을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네. 전부 다 올가닉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천연 원료로서. 네. 이때 K-뷰티의 메딩코리아 백옥생이 올가닉의 원조 아닙니까? 맞죠? 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코리아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 있을 때 K-뷰티가 전 세계를 장악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70억 명이 메딩코리아의 백옥생 비누 한 장만 써도 삼성전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로션 만들고 기초화장품 만드는 P&G가 시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30조입니다. 삼성이 대한민국 세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약 400조, 390조를 하는데 비움을 만드는 회사가 430조, 지금에서 450조예요.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현재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시총 한번 보세요. 4조원밖에 안 돼요. 거기에 100배를 하고 있는 게 뷰티입니다. 어미.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이 반드시 돼야 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신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창업주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가치를 창조하라 그랬습니다. 가치를 창조한다. 즉,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아니고 더욱더 가치를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제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백옥생에 복귀했을 때 한방 화장품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K-뷰티 대표 브랜드로 내가 전 세계를 알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이제는 한국인들하고 경쟁해서 안 되고 전 세계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자 K-뷰티의 산업이 글로벌 1등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0조, 500조, 1000조, 즉 1000조의 기업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다 10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이 1위입니다. 맞죠? 이제 약 화장품 기업 하나도 못 되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세수 30%를 장악하는데 그런 기업이 나왔죠? 그러면 화장품으로도 30%를 세수를 장악하고 또 맞죠? 다른 기술로서도 자 플랫폼으로서도 30%를 장악하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한테 또 수많은 우리의 국가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만약 환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고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경쟁보다는 베푸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완벽하게 저는 실현할 자신이 있는 것은 뭐냐? 아직도 제가 젊고 저는 그 정신이 살아있고 또 백옥생이라는 그 이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저는 올가닉의 기네스북이 등재될 때 그 기술을 국내 특허뿐만 아니고 전 세계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특허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법으로서 보호받는 기간 20년이 지나면 똑같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창업주 회장님은 특허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알고 계셨네. 저는 그 특허를 전 세계 백서를 통해서 정말 K-뷰티의 우수성을 위해서 공개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려야만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정말 우리도 더 전 세계에 또 모범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옥생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회장님만 잘 살고 이 백옥생만 잘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김선생이라는 사람은 이분의 이념이 살아있는 분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이념을 그 3대의 그 기업가님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백옥생 부회장님께서 그걸 지키고 퍼쳐야지 되죠. 널리 널리 알려서 다른 기업가들도 아 그래 나도 저렇게 가야지 나도 저렇게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기업가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선대 회장님들의 그 이념이 안 심어지고 정신이 안 심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정신세계를 누군가가 진짜 어떤 도인이든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스님들이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정신세계 즉 원고지신이라는 그 우리 그 쉽게 말하면 이 원고지신이라는 부분이 이어져야 되고 쉽게 말하면 옛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이제 창조해야 되는 그 부분이 곧 가치 창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옵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예. 자, 저 외국생에서 그러면 왜 옵션 브랜드와 이 빅데이터 사업을 통한 파일코인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저는 가치 창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즉, 외국생이 아무리 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또 밑바탕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치. 내가 땅이 없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저를 인정하겠습니까? 그쵸. 아이고, 땅도 한 조각 없으면서 고추 농사 짓는다고 기획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적든 크든 땅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봐야만이 농사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바탕은 된다는 거. 왜? 이베이가 옥션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은 옥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쵸. 기업이죠. 네. 자, 옥션 브랜드로서 전 세계 쇼핑몰이 오픈됐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제가 원화로 결제를 받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예, 예, 예. 우리나라 원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 세계 쇼핑몰로 옥션을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K뷰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제하려고 하니까 뭘로 결제하겠어요? 이때 파일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 이때 파일코인이 필요하니까 데이터를 장악해야만이 제가 파일코인을 계속 보상받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해버려야 전 세계 70개국에 파일코인이 전 세계 70개국 이상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옥션 쇼핑몰에서 파일코인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치 창조가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왜 수많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만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옥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리아가 이베이가 홍보한 걸 활용하고 미국 프로토콜 웹스가 개발한 파일코인을 우리가 왜 활용 못합니까? 자꾸 그거를 그냥 종속된 마인드로 그거를 그냥 내가 부가가치 즉 그거를 가지고 돈만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더 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파일코인을 저는 전 세계 저는 쇼핑몰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버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앞에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저 같은 사람이 많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괜히 일만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한 세기에 한 명 나오면 그냥 네. 만족하는 저도 맞습니다. 창업주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고 진행하는 사람 저 한쪽밖에 없잖아 보세요. 네.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더 있으면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네가 뭐 오리지널이니 내가 가리지널이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만이 가치가 창조된다. 저는 그것을 창업주 회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가치 창조에 대한 부분은 정신세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김 선생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평생 먹고 삽니다요. 아산자 2만 평 그냥 네. 아파트만 개발해서 천억을 벌고 앞으로 수천억을 벌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K뷰티 산업의 메카인 저 아산을 지키고 저 아산을 더 발전시키고 전 세계 뷰티 10대 20대들이 K뷰티를 배우러 올 때 저기에 테마파크 K뷰티 타운에서 배우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많은 전 세계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 K뷰티를 배워서 자기네들 나라에 가서 자영업을 하든 또 아카데미를 설립해야 배우기생을 만든 제품이 또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앞에만 보고 가다 보니 수명이 또 길어지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명이 긴 만큼 더 멀리 봐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부회장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는 많이 한 50평 정도가 올라가니까 아, 네. 이제 부회장님 뭔지는 데이터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부회장님을 돕고 싶다, 참여하고 아, 싶다. 네네. 그리고 또 전재산을 걸으신 스님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아, 네네. 그 스님께서 오늘 어저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부회장님한테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했어요. 그럼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인이 기도하면 어떻고 무당이 네.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 상관없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부회장님 반드시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이분은 반드시 될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돈이 다 나가는데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계속 부회장님 저희 가족들은 특히 김선생 가족들은 이념이 살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라요. 아 저는 그걸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김 선생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주 토요일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키키 가족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배우신 가족하고 40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지선생님 오신 거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예, 뒷자리에 스님도 계시고 예. 앞자리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게 바로 정신세계, 즉 우리가 그렇죠. 한국과 한국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살리는데 수많은 선대, 수많은 경영자와 국가의 원수들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업가가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정말 기업가의 정신과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 세계 알리는 쪽으로 가서 한 단계 더 다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정말 정말 뭐 이제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부회장님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예, 있는 거 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반드시 저는 가서 어딘가에 가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거든요. 저 들어가면 갖다 저기나 뭐 사식이나 잘 넣어달라고. 저는 할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배급생이 주목된다면 네네. 저는 그 일에 저 얼굴 알려지면 어떻고 저 잡혀가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저 두려울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잡혀가도 괜찮습니다. 뭐 시위한다고 잡혀가든 뭐든 저는 할 거니까 네. 여러분 어쨌든 누군가가 위에 분들이든 돈 있는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배우선 부회장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저는 어딘가든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 동참 많이 하시고 자 땅 있는 거 다 팔으셔서 부회장님 주시면 부회장님 집 지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바오 잘 다녀오시고요. 네네, 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